하지만 안타깝게도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잭더 리퍼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따라서 코난 도일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 불가. 그런데 2002년 강력한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영국의 화가 월터 시커트. 처음 들어보는데. 이 사람이 용의자가 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들입니다. 월터 시커트가 실제 범죄 현장이고 이거는 그림이 너무 유사하다고. 이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거랑? 정확합니다, 장준. 미국의 검시관이자 범죄 소설가 패트리샤 코넬의 주장인데요. 이 월터 시커트가 그린 이 그림들이 잭 더 리퍼 피해자들이 발견됐을 당시 포즈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수사 상황은 사실 극비였는데. 네, 그치. 어떻게 알고 화가가 피해자들의 사망 당시 포즈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우리가 집에서도 많이 하는 포즈고. 그래. 이런 구도의 그림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위치도 그렇고 머리 방향도 그렇고 이렇게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뭐죠? 네, 잭 더 리퍼가 보낸 편지에 있던 네모라는 자필 사인인데요. 네모? 네모는 라틴어로 아무도 없다는 뜻. 오! 그럼 영어로 뭘까요? 노바디! 맞습니다. 근데 월터 시커트가 화가가 되기 전에 연극 배우였고 그때 쓴 이름이 미스터 노바디. 오! 괜히 그림값 올리려고 조금 그랬을 수도 있어죠. 그러니까 우리 상술이었죠. 마케팅이야 이거. 용의자가 또 있습니다. 2014년 영국의 사립탐정 러셀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이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잭 더 리퍼는 이발사 에런 코즈민스키다. 스키! 아까 그 스키! 립스키? 립스키! 잭 더 리퍼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 그 칼 잘 써서. 그렇죠. 그런데 왜 의사가 아닌 이발사를 범인으로 지목했을까요? 그 당시는 간단한 외과적 치료는 이발소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진짜요? 그래서 이발소 그 마크가 보면 빨간색, 파란색, 맞아요. 네. 그게 이렇게 피, 정맥하고 그 마크거든요. 정확합니다. 너무 똑똑하다. 진짜 멋있으세요. 서프라이즈. 너무 중요합니다. 자, 무엇보다 용의자로 지목된 에런 코즈민스키의 이발소가 범행 지역인 화이트 채플 안에 있었습니다. 코즈민스키 잡아! 그러니 범행을 저지르고 굳이 경찰 포위망을 뚫고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내 일터니까.